자, 이강인 선수가 새벽에 있었던 르 클라시크뿐 아니라 또 화제를 모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에 있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? 예.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에 많은 인종차별을,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이란 게 그 유럽인들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팀 훈련 도중에 현지 팬에게 당했습니다. 이 26일 프랑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강인은 PSG 선수단 훈련 도중에 인종차별을 당했고요. 르클라시크를 앞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선수단과 하이파이브를 하던 게 있었는데, 팬들과 하던 게 있었는데, 한 팬이 이강인에게 가보자고 중국인이라고. 아, 약간 영어로 치면 Let's go 치노 이런 느낌이구나. 예, 아. 그러니까 치노라는 발음이 명확하게 들렸던 예, 그런 인종차별을 당했고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인들은 이 치노라는 언급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도 절반 정도는 될 겁니다.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게 1, 2년 된 게 아니잖아요. 한 10년여 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중점적인 화제가 됐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게 치노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아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. 그러니까 평생 네. 스포츠 뉴스 안 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이젠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한다, 이거는 몰랐어요가 아니고 솔직히 난 이 악물고 하던 대로 할 거야, 약간 이런 쪽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. 이제 몰랐다라는 말은 안 통하는 것 같아. 그렇죠. 이게 이강인 선수를 특히 좋아하는 팬이라면 더 알았을 게, 마요르카에서도 치노라는 단어로 한 차례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. 이게 특히 마요르카 감독이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, 할아버지죠. 예, 이강인 선수에게 치노라고 했고, 이때는 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뭐 별다른 대응 없이 이제 그냥 간단한 스페인어 말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 넘겼는데, 당시에 이강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마요르카에서도 사실 사과는 따로 없었거든요, 이 아기레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.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다 보니까 이제 원정 팬들한테 그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는 경우도 많았고요. 예, 그렇게 많았는데,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PSG를 넘어오면서 이게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지면서 여전히 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그 유럽에서 좀 만연하게 퍼져 있다. 이런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. 예. 네. 요즘에 뭐 좀 잦아요. 그렇죠? 네. 네. 특히 지난 한 프리시즌 정도부터 지금까지 짧은 몇 개월 안에 한국 대표 선수가 당한 것만 해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있겠죠. 손흥민 선수를 향한 벤탕쿠르의 예, 인터뷰 중에서 손흥민 사촌도 똑같이 생겨서 구분을 못 할 거다. 라는 발언. 아니면은 황희찬 선수를 향한 코모팀 선수의 제키찬 발언과 이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치노 발언이 일맥상통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, 네. 결국에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 라는 발언,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이 치노라는 발언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당했던 그런 인종차별과 이번 이강인 선수의 인종차별 사건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약간 그런 거잖아요. 우린 친근함의 표시였지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닌데? 예. 아니,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을 쓰지 말아달라니까. 그죠? 예, 그죠. 그런 거 아닙니까? 제키찬 발언 때 저쪽 상대팀에서 성명이 그런 식으로 나왔죠. 미안하다보다는. 그죠. 아니, 진짜 제키찬처럼 굴어서 제키찬이라고 한 거다. 잽싸더라.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좀 화를 오히려 북돋은 바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팀에서 해서 어떤 팀이 책임지고 사과할 일은 못 되는 것 같고, 그죠? 뭐 저 팬 개인이 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, 참 이게 아시아 마케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. 리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한국어 유니폼도 막 내놓고. 그럴 거면 눈치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예. 네. 네. 구단 입장에서 팬들한테 앞으로 우리 팀에서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. 그죠.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면 좋잖아요. 예, 적어도 그런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앞으로 팬들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구단 차원에서, 그러니까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응하겠다. 혹은 뭐 좀 더 나아가면 조사를 하겠다. 이런 식으로 대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제 이강인 선수의 최근 사례가 있고, 근데 이제 사실 인종을 가리지 않는 게 인종차별인데, 최근에 2007년생 우리 고등학생 선수
네. 유로 때 숙제를 하면서 대회를 치렀던 걸로 우리가 친숙한 라민 야말 선수도 최근에 당했어요. 예. 이게 엘클라시코 경기가 있었죠. 27일에.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-0 대승을 거뒀습니다. 후반에만 뭐 레반도프스키, 하피냐, 야말 이렇게 골을 넣었는데 뭐 특히 야말은 17세 105일에 득점을 하면서 엘클라시코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로 등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세우는 최연소 기록에 또 하나를 세웠고요. 네, 엄청난 경기를 또 그 바이에른전에 이어서 또 다시 강팀을 4골 넣으면서 이제 박살을 낸 거죠. 네. 네. 그렇게 했는데 야말이 이날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기 때문인데요. 후반 32분에 자신의 유니폼을 가리키면서 골 세레머니를 야말이 즐기고 있었는데 일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야말을 향해서 저주받을 모로코놈, 그러니까 야말이 모로코 출신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 밖에 입에 담지 못할 이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흑인 관련 발언도 했고요.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 비난을 했고요. 또 발언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손수건이나 팔아라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랑 똑같거든요. 손흥민 선수 예전에 그 팬은 완전 팬한테 이런 발언, DVD나 팔아라 이런 발언 들었었잖아요. 이거랑 똑같이 인종차별적으로 너희는 손수건이나 파는 게 맞는 인종이야 라는 식의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들었습니다. 예,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점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특히 인종차별적 발언을 조심을 할 법한데. 그렇지. 예, 왜냐면은 축구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선수다 하면은 단연 비니시우스 아니겠습니까?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있는 소속팀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이렇게 서슴없이 나왔다는 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. 예.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탄을 했고요.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징계와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. 구단이랑 그런 선을 그었군요. 예. 가끔 저럴 때 우리 팬이라서 감싸는 경우 있거든요. 예. 근자에 언제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꽤 가까운 시일에 발렌시아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팬이 했으면 잘못된 말도 일단 감싸는다 약간 이런 구단들도 있어요. 예. 이건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네 홈경기장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방조한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. 레알의 대응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니시우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좌시하면 약간 좀 레적레 레알의 말이 레알로 반박되는 그쵸. 그런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. 사실 현지 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이탈리아나 스페인 팬들은 이거는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를 욕하고 모욕하는 게 우리 축구 문화라서 욕을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축구 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좀 곱상한 선수한테는 뭐 마리꽁 한국어로 치면 뭐 호모놈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욕을 하고 인종이 다르면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는 것 뿐이고 밖에서는 안 그런다 이런 말인데 그건 또 이제 헛소리고요. 예. 그렇죠?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죠. 그렇죠. 네. 뭐 그 안에 뭐 무슨 치외법권이야?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빵 때린 다음에 밖에서는 안 때리는데요? 그쵸. 칼부림한 다음에 밖에서는 칼 안 쓰는데요? 그럼 되는 거야? 아니죠. 그쵸. 아니거든요. 축구장 안에 윤리와 밖에 윤리는 같은 겁니다. 예. 네. 좀 이렇게 흥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가는 것은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제가 말하면서도 유발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 거를 좀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팬들이 일부 있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나 또 이런 또 흑인 계열 선수들이 네. 많은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사실은 저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을 실력으로 이겨야 조금이라도 면이 설 수도 있는데 레알은 발렸거든요. 그렇죠? 그렇죠. 보통 발린 팀에서 나옵니다. 인종차별적 발언이. 이번에 레알한테서도 레알한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레알은 체면을 좀 구기는 뭐 물론 구단 차원에서 한 건 아니지만 팬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체면을 구기는 일이잖아요. 레알은 여러모로 이제 조금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나와야지. 그러니까 레알 팬들이 멋있으려면 인종차별적으로 막 악 쓰면서 야 너한테 욕하고 싶어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려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예. 예전에 호나우지뉴한테 이렇게 크게 당했을 때 했던 것처럼 기립박수를 쳐줘야지. 야말 하피냐 너희들을 인정한다. 그렇죠. 예, 인정한다 이렇게 기립박수를 쳐줘야지. 사실 이 엘클 직전에 비니시우스랑 하피냐랑 둘 다 챔스 해트트릭을 한 브라질 윙어들이었기 때문에 예. 맞대결이 화제를 많이 모았어요.
그죠. 근데 이제 결과는 어땠습니까? 비니시우스는 아무것도 못했고 하피냐는 할 거 다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걸 보면 쿨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안 그래도 뒷마당에 맞아요. 니들이 덜 초라해진다. 사실 수비마저도 비니시우스가 못했다, 음바페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워낙 잘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수비조차도 그렇죠. 네. 네. 오프사이드 트랩 워낙 잘 걸고 그랬으니까 음바페가 그래. 커리어 최다 오프사이드 피 오프사이드인 8회 네. 8회 걸렸고 음바페가 침투가 안 먹혀? 그럼 돌파로 해보자 했더니 또 이제 바르셀로나 측에서 완벽한 측면 수비나 이런 걸로 잘 막아가지고 네. 굉장히 위력 없는 슛만 쏘게 만들었죠. 예,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조금 존중을 하는 특히 뭐 이번에 인종차별에 당한 야말 선수를 존중을 하는 그런 기립박수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뭐 박수라든가 그런 게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런 팬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예, 그런 팬들도 없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도 조금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눈치가 있어야지. 자기가 평소에 그 악수고 싶고 핑계가 있으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사실은 눈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뭐 넓은 데서 하면은 네 팀을 욕먹이는 일이라는 거 예. 네. 그런 거를 이제 축구 팬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있었던 이강인 선수와 라민 야말 선수를 중심으로 한 네. 인종차별 얘기 간단하게 해봤고요. 뭐 사실 이런 일 되게 자주 하게 되거든요. 가면 갈수록 네 맞아요. 근데 진짜 이게 좀 전 세계적인 우경화나 좀 베타주의 예. 이게 어떤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퍼져 있는 거라 예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